수많아 까미 군발리 럭키 아빠까봐 아리야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니키, 리치 브라이언, 워렌 휴가 함께 하는 캘리포니아라는 음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은 에이레인 라이징의 이제 멤버로서 다양한 음악들을 콜라보레이션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세 명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거기 그 이쁜 여성분 그 이름 뭐였지? 스테파니 포트리시. 잘했다. 이만 다시. 네, 스테파니 포트리시도 에이레인 라이징의 네 번째 멤버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고 워렌 휴 씨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래퍼이신데 이번 앨범을 같이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오래 못 기다려. 빨리 봐야 돼. 너무 기대돼요. 하이 팝 하이 최고 정점. 아유 너 또 아우. 이분이 워렌 휴. 평화롭다. 자기 색깔은 확실한가? 진짜 다 이쁘다 여기. 다 영화 찍어놓은 거.
뭐지? 당장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평화롭고 와 진짜 아름다운데요? 저런 데 자전거 타면 좋겠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백인이나 그런 서양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리에 이제 아시아인만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색다른 보는 게 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뭔가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타지에서 생활하는 혹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뭔가 본인들만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하면 일단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 꿈을 이루고 싶어서 미국을 갔고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범죄가 좀 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제가 봤을 땐 그런 측면을 위해서 이렇게 힐링하는 노래가 되지 않나. 그렇죠. 리치 브라이언 씨 포함해서 AM 라이징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이 그냥 단순한 음악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중들에게 이제 사랑을 주고 그렇죠. 보듬어 주고 그렇죠. 그렇죠. 힐링 사운드를 많이 내주고 그렇죠. 스테파니 꾸뚜기 씨 봐봐.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이 음악이 이제 봤더니 아시안들의 이제 멘탈 케어를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더더욱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영상은 꼭 원본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렇죠. 우리 채널에서 이렇게 리뷰를 보는 거 포함해서 직접 포함해서. 들어가서 이거 또 보고 그쵸. 저거 또 보고 둘 다 보고 눈도 보고 똥도 따고 일단은 이 음악이 그 A-Day in Rising에서 늘 내고 있는 앨범인 Head in the Cloud의 세 번째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 앨범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Head in the Cloud.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 뭔가 멍 때리다, 약간 이런 뜻인데. 구름 안에 머리 하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가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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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 자체도 아까 굉장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칠한 느낌. 그렇죠. 멍 때리는 느낌 혹은 힐링 시켜주는 느낌. 아무 생각 없이 들을 그쵸, 수 있는 그런 힐링한 사운드 있죠. 이 앨범이 이제 매년 흥행하고 있는데 이번 세 번째 앨범도 굉장히 어떤 곡들이 수록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렌 힐스가 노래하실 때 뭔가 리치 브라이언 씨랑은 확실히 다르게 싱랩? 그렇죠. 멜로디가 섞여있는 랩이라는 거죠. 네, 네. 이 멜로디 구성을 아주 부드럽게 잘 풀어버리는 그런 싱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래퍼일까? 싱어일까? 하는 그런 경계선의 무언가를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은데 랩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포지셔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조화롭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 브라이언 씨는 모두가 알고 있죠? 숨을 못 쉬겠어요. 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늘 항상 그런 리치 브라이언 씨의 퍼포먼스에 감탄하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영상이나 네. 효과가 아닌 네. 이제 실력으로. 맞아, 맞아. 뱀! 진짜. 약간 뭔가 청바지에 힌트 입고 랩하는 느낌? 이게 바로 클래스다. 그쵸. 너무 멋있었어요. This is class. 그쵸. 그리고 이제 니키 씨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니키는 했는데 약간 뒤쪽에서 또 이제 그쵸. 완급 조절을 해줬다 그랬죠. 흥미적이죠. 니키 씨의 목소리가 또 굉장히 그냥 그 톤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이에요. 아까 그 스카프를 이렇게 쫙 주고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그쵸. 갬성 넘쳐. 이 음악의 썸네일이에요. 그 올드카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이 세 명의 아티스트가 진짜 너무너무 조화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들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먼저 이제 정근이라는 친구는 빌보드 탑100 중에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이 굉장히 힙한 음악이네요. 상위권에 있지 않나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충분하죠? 없다면 올라갑시다, 빨리. 네, 올라갑시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름에 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간 즈음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가 간드러지게 너무 좋네요. 그쵸, 그쵸, 그쵸. 니키 씨 목소리 딱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다니까. 꼭 들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연이라는 친구가 부담 없이 듣기 좋고 후렴구분이 신나서 또 그리고 잔잔해서 너무 좋다. 마지막에 여성 보컬도 같이 어울려져서 너무 좋고 여름에 청량함이 느껴진다 라고 해줬어요. 확실히 캘리포니아 하면은 청량함, 여름, 시원함 하고 야자스. 야자스. 우리 자유로움. 자유로움. 야자스. 지금 야자스 띄워주세요. 빨리. 네, 그리고 이제 윤지라는 친구가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색깔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발매되는 팝들은 대중적일 거라는 기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을 들으니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내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음악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색깔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분명히 그런 음악도 있죠. 그분은 숙과 채널 많이 안 보셨나요? 그쵸 윤지씨 우리 채널에서 인도네시아 음악 많이 봤으면은 그런 얘기 못할 텐데. 그쵸, 리치 브라이언 씨 노래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니키 노래도, 니키 노래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의 반성하세요. 네, 캘리포니아 너무너무 잘 봤고요. 니키, 워린 휴 씨, 리치 브라이언 씨 정말 좋은 음악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에이딩 라이징에서 네. 매년 페스티벌 같은 걸 한대요. 그렇죠, 페스티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서 그렇죠. 뭐 최근에 뭐 하나가 이제 캔슬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다고 하니까 맞아요. 같이 기대를 하면서 네. 참여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인들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도 캘리포니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방금 잘했어? 리치 브라이언 같았어? 페스티벌 너무 성황리에 잘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 미디어 하리니 에사페 피시니 에스마년 따단 따단 수고.